이제 6일 남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 6일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엿새 전략 네. 어떻게 세우느냐. 네. 마지막까지 모든 젖먹든 힘까지 다 내서 그렇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6일 동안은 집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전국을 그냥 다니면서 막판에 한 사람이라도 또 손을 잡는 모습, 입이 부러뜨고 이렇게 되더라도 정말 정권 교체에서 헌신하는 모습.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정치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예, 불러갖고 나온 거 국민이 아닙니까? 워낙 저 검찰 저 수사도 못하게 맞고 조국 뭐이 추미애 뭐 박범계 이런 탈원전부터 울산시장부터 온갖 비리가 나타났는데 수사 안 하니까 거기에 정부에 항거하다가 오늘날 윤석열 후보까지 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손잡고 고개 숙이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는 승리를 이끌어준다고 믿고, 안철수 후보도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고개를 드는 순간 진다. 선거는 고개 들면 져요. 골프하고 선거하고 똑같은 게 고개 들면 집니다. 고개 숙여야죠. 국민들한테 허리 굽혀서 납작 엎드려서 우수한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죠. 6박 7일 동안 전국 유세, 이른바 마라톤 유세에 네. 돌입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네. 이틀은 수도권에 와서 네. 그리고 서울에서 마지막 네. 유세를 마칠 걸로 보는데 어디서 마지막 유세일까? 그것도 늘 관심사였어요. 네. 전에 대선 후보 때는 그렇죠. 뭐 광화문에서 할지 광 어디서 할지 전에 예. 대선 때 홍준표 후보는 네. 대한문 앞에서 한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광화문 시위가 시작이 됐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아마 청계천 광장에서 하지 않겠나 그런 그 생각도 발대식을 청계천 광장에서 했거든요. 물론 뭐 광화문, 청계천 다시 돌아오는 방법도 있고, 또는 또 남산에 요전에 안철수 후보가 간 적이 있는데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도 예, 좋죠. 안중근 의사 정말 애국 열사 아니에요? 뭐 그런데 뭐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4일, 내일이죠. 지금 단일화가 이렇게 성사가 돼서 유세 일정이 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이준석 대표는 광주로 내려가서 거기서 청년들하고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원래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구 나왔잖아요. 그렇죠. 같이 내려가서 부산에서 네. 사전투표해갖고 거기서 동남풍을 불어가지고 그렇죠. 쫙 서울로 올라와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서울에서 피날레 그렇죠. 확 날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부산에서 광주도 좀 아, 들려야겠죠. 물론이죠. 네. 광주로 다 광주, 들리죠. 저, 대전, 저, 전주, 이쪽도 꼭좀 들려야지 부산 부산에서 상황. 광주로 네. 대전으로 해갖고 예. 네. 저 강원도로 또 그거 그렇죠. 외가 아닙니까? 그렇죠. 외가죠. 또 네. 이제 대전, 충청, 대만권이 대만론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도로 올라오고 서울로 이렇게 전국을 6박 7일간 유세를 마라톤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중도층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합류를 했으니까 좀 그동안 어떻게 할까 하던 중도층들이 많이 윤석열 후보한테 오겠습니다마는 부동산이라든가 일자리 실정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그렇죠. 아마 중점을 두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저는 합니다. 결국은 뭐 중도층, 무당층, 이런 분들이 어디로 향하느냐, 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진영으로 딱 나눠져서 이재명 쪽에는 또더 그쪽으로 몰릴 겁니다. 이번에 또그 단일화가 됐으니까 이재명 라인은 또 도망치겠죠. 그러니까 중도층, 무당층을 윤석열 후보가 더좀 많이 끌어와서 좀 압도적인 그 표차로 좀 당선이 돼야지 그 이후에 나라가 좀 편안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남에서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대부분 한15% 이상은 나오고 많은 것은 뭐 30%까지도 나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는 뭐 25%, 뭐30% 이렇게 상향을 목표를 정했는데 지금 호남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호남에도 이번에는 최소한도 20% 이상 이렇게 득표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국민 통합 정부가 그렇죠. 국민이 통합이 돼야 그냥 제4차 산업혁명 시대도 국민이 통합되지 않고 이 문재인 정권처럼 서초동
광화문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되지를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6일 이 과정에서도 호남도 반드시 좀 많은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민주당은 지금 부동층은 수도권에 제일 많다. 서울.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서 승부를 내지 않으면 그렇죠. 진다. 그렇죠. 과거 뭐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이겨갖고 이긴 거란 말이에요. 모든 그렇죠. 선거가. 그렇죠. 인구가 그리고 뭐 호남이 지금 60% 안팎뿐이 안 돼요. 최소한도 90% 돼야 이깁니다. 그렇죠. 저쪽은. 호남이. 과거 문재인도 뭐한 90%, 97%, 8% 그렇죠. 됐어요. 압도적인 몰표인데 지금 이번에는 이번 선거가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구도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예, 영남에서도 보수에 대한 지지가 옛날만큼 좀 못한 편이죠. 예, 몰표가 안 나오고 있고 호남에서는 진보에 대한 지지가 옛날만큼 좀안 되고 좀 약한 게그 이제 진영 논리에 의해서 한 거지 지역적인 건좀 약해졌는데 이거를 마지막까지 바닥을 더 훑고 뛰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때 호남에서 얻은 게10% 내외잖아요. 제가 보니까 한20% 이상만 돼도 대성공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제 수도권하고 호남에다가 아주 집중을 하고 특히 부동층 한6%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많이 끌어오는데 이번 6일 전략에 승부수를 두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뭐 거의 마음은 정해졌었고 이6% 부동층도 이번 단일화로 그렇죠. 인해서 아무리 봐도 윤석열 쪽으로 더 오제 그렇죠. 이재명한테 더 가겠습니까? 그렇죠. 뭐 밴드 외건이라고 해서 될때좀 밀어주자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물론 언더독이라고 그좀 소외받는 데를 도와주자 뭐 이런 것도 아니, 있지만 이건 집권당이 소외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 이재명이가 무슨 소외받은 그동안에 사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또 해온 게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밴드 외건 될때더 밀어주자 이런 상승세를 뭐 지금 국민의힘이 타고 있거든요. 이런 성과가 저는 상당히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일 큰게 이제 수도권 민심이 거의 뭐 민주당하고는 지금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은 서울은 확실히 윤석열 후보 우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최하 5% 이상의 격차를 벌이고 있고, 이 경기 인천. 인천이 사실은 부산만큼 지금 커져버렸습니다, 인구가. 아마 몇년안 있으면은 부산 인구를 추월할 겁니다. 경기도는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자기의 텃밭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기도도 민심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기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인천을 합치면은, 윤석열 후보가 더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전체가 윤석열 후보가 앞설 경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어디서 표를 얻겠습니까? 호남 가지고 됩니까? 안 호남은 되죠.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영남에서 얻을 겁니까? 충청도에서 얻을 겁니까? 윤 후보 여갓집인 강원도에서 얻을 거예요. 제주도야 뭐 몇십만 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텃밭이 경기도라고 하지만은 저도 뭐 경기도 사는데 김혜경 법인카드 때문에 좀 법카로 끝났죠. 빈정이 많이 상했어요. 내가 낸 세금 갖고 저집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안심 사 먹었잖아요. 샌드위치를 무슨 30인분이나 사가지고 그 옆에 집으로 이렇게 갖다 준것 아닌가 지금 의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에요. 뭐 1인당 하루에 전화 몇 통씩 하기로 뭐 이렇게 했는지 저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김혜경이라면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전화까지는 안 왔죠. 그건 전화 안 줬죠. 아니, 제가 누군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저도 뭐 이게, 전화 받은 거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윤석열 후보라고 해갖고 전화는 왔습니다. 뭐, 모르는 전화 오면 좀 받아달라고 제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김혜경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그럼요. 하고서 전화 끊은 적 있거든요. 전화는 친절하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리고 열심히 한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윤영걸
대표님은 그래도 약간 잘한 거는 그쪽으로 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나? 나한테는 아예 그런 거안 오네요. 네. 그럴 정도로 농담입니다. 이재명도 그냥 물러서는 이재명은 아니다. 아, 예. 그렇죠. 독종이죠. 그리고 선거를 많이 해봤지 예. 예, 그렇죠.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지고 성남시장도 선거 떨어지고 그래서 떨어진 것도 두 번이나 있고 시장 선거 또 도지사 선거까지를 다한 데다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말 본인이 뭐 비천한 가정에 가문의 소년공 출신이라고 한 것처럼 거기서 이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무슨 이너서클도 아니고 뭐 친문도 그렇죠. 친노도 아닌 완전 마이너리티죠.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그 절실함, 악착 같음, 뭐 이런 거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데 그게 좀 지나쳐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지나치니까 이 아이고. 도덕성이라든지 기본 상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 하늘에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혜경 법인카드를 나와서, 법인카드 사건이 없었으면은 얼마나 김혜경 지금 나댔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김건희 또, 여사랑 비교해서 예. 얼마나 예? 복장 터지겠습니까? 아주 예? 발을 딱 묶고 그나버렸지딱 않습니까? 묶어서 아파트에다 유폐시켜버린 그냥 거예요. 앉아서 전화만 하는 거예요, 전화만. 참, 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게. 예.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게 그렇죠. 전혀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민심이 네. 천심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그 무리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늘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저 김혜경 법카가 안 터졌으면 그동안 또 김건희 씨의 뭐 이런저런 얘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가지고 공교로고 아뭐 유세도 못 다니는 무슨 사람이 무슨 영부인이 되느냐 대통령 부인이 되느냐 하고 이렇게 뭐 비난을 했을 텐데 그 얘기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다녀도 등벌을 안 해도 아무도 누가 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은 정말 이번에 말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죠. 그런 예감이 확실히 듭니다. 그렇죠. 제일 큰게 도덕성이죠. 남편 이재명은 대장동까지 큰거 해먹고, 마누라 김혜경은 법인카드로 조만한 거 해먹고, 그러니까 크고 작은 도덕성 시비, 이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3월 9일 장영하 변호사가 쓴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굿바이 이재명 이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